안녕하십니까. 국민회원단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살면서 안 갈 수 없는 상갓집, 또 결혼식장, 돌잔치 행사가 있을 때 다녀온 뒤에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나한테 뭔가 요새 말하는 주당살이다, 이런 살이 낀 게 아닌가, 다녀온 뒤에 혹시 부정이 묻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최근에 저한테 오시는 손님 중에 대부분이 이제 상갓집을 다녀오신 뒤에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잠을 설친다거나 상갓집 갔다 와서 기운이 없고 아니면 손발에 막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배가 고파요. 아니면 먹어도 자꾸만 소화가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자꾸 두통이 생기고 또 꿈을 꾸면 악몽에 자꾸 시달리게 되고 꿈속에서 이제 나오는 검은색 물체가 자꾸 보인다, 아니면 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검은색 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꿈들을 상갓집 갔다 온 다음에 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와서 보살님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뭘 해도 자꾸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무거워서 일을 하러 가기 힘들어요 얘기하시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결혼식장을 갔다 오거나 혹은 돌잔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상갓집이나 뭐 그런 결혼식장이나 가면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 먹은 것 끝에 제일 많이 따라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속용어로는 개꾸가 걸렸다, 개끼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런 잔치집에는 귀신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잔치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의 운기가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했을 때는 따라들면서 그게 음식 끝에 주당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상문에 주당이 걸리거나 아니면 결혼식장 갔거나 행사장 끝에 주당이 걸렸다, 그래서 주당 살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는 원래 상갓집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민간요법으로는 소금이나 팥이나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미리 나쁜 게 부정이 드는 거를 막고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원래 상갓집 가기 전에는 주머니에다 소금이나 팥이나 이런 걸 넣어갔다가 상가에서 이제 나오면서 상가 쪽 문을 보지 않고 등지고서 거기다 뒤에다 뿌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집으로 들어오실 때 현관문 앞에다가 소금이나 팥을 뿌린다거나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동전 같은 거를 10원짜리 한 3개 또는 7개, 3개 또는 7개를 1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어 왔다가 오시는 길에 도중에 차에서라면 차 밖으로 던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던지고 가거나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집으로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린다거나 아니면 뭐 목욕탕에 들린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들리는 걸 저는 추천할게요. 목욕탕에 들려서 한번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하는 민간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상문의 주당에 음식 끝에 따라드는 주당살이 걸렸다면 어떤 비방이 있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하실 게 있는데, 준비하실 걸로는 막걸리 한 병, 그리고 돼지고기 한 덩이, 그리고 고추장, 된장, 그리고 익은 쌀밥 한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 같은 곳에다가 막걸리를 한 통 일단 부으세요. 부으시고 돼지고기 큰 덩어리를 자기 나이만큼 썹니다. 그래서 나이만큼 썬 덩어리를 이제 막걸리가 있는 통에다가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고추장 한 스푼, 그리고 된장 한 스푼, 그리고 거기다가 쌀밥을 한 공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어요. 저은 다음에 만약에 집에 계시다 하면은 그 들고 들어가서 집안 곳곳에다가 젓습니다. 이렇게 소쿠리를 가지고 이렇게 휘휘 돌리는 것처럼 방마다 이렇게 돌려서 내주시고 다 이렇게 저어 주신 다음에는 자기 몸에도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 주신 다음에 문 밖으로 냅니다. 그 문 밖으로 내서
한두 시간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면 되겠죠. 한두 시간 정도 흐른 뒤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주택에 사시는 분이면 안 보이는 길거리에다 뿌리셔도 좋고요. 도로에다가 뿌리셔도 좋고 안 보이는 곳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밖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시고 그렇게 해도 비방법을 써서 그렇게 해본 뒤에도 만약에 자기가 계속 아픈 증상이 계속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안 되고 상가집 갔다 온 이후부터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꾸 꺼리게 되고 마음도 우울하게 되고 자꾸만 처지게 되고 음식을 먹어도 시원치 않고 먹어도 자꾸 체하고 속이 불편하고 혹은 상가집 같은 데 갔다 온 다음에 귀신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혼잣말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비방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 같은 무속인에게 찾아와서 해운당이 상문 주당상을 잘 풉니다. 저희 해운당에 찾아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상문의 주당살 그리고 뭐 결혼식장이나 이렇게 돌잔치 이런 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갔다 오면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또뭐 속이 안 좋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연에 가기 전에 와서 상담을 하고 방법을 알아가시면 그런 증상도 막을 수 있으니 오늘은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미 해원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